안녕하세요. 파라다이스 베이 2일차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레벨이 10 정도 됐는데, 새로운 컨텐츠도 등장을 하고, 점점 더 맵이 커져가는 것 같아요. 일단 들어오면 이렇게 맵에 있는 상자들부터 다 열어주세요. 주기적으로 들어와서 상자를 열어주는 게 중요하기는 한데, 그리고 저장 공간이 많이 부족하기는 한데요. 부족해도 어쩔 수 없죠. 늘릴 수가 없으니까. 그리고 여기는 수출품 상점인데요. 여기를 통해서 창고에 가득 찬 물건을 팔 수가 있고 돈도 벌 수가 있어요. 주로 하나 정도 열어놓고 창고가 꽉찰 때를 대비해서 공간을 두는 게 중요해요. 그리고 요 왼쪽에는 10대에서 열린 상선인데요. 이 요구하는 걸 해서 보내면 도끼나 이런 걸 주나 봐요. 운 좋으면 창고 업그레이드 하는 용도의 그런 도구들도 줄것 같네요. 근데 여기 레벨 10대 열수 있는데 열려면은 요 앞에 있는 땅을 개봉을 해주셔야 되니까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땅을 사지 않으면 저기 이거 뭐야? 부두를 열 수가 없어요. 일단은 코코넛 지어놨는데 코코넛도 먹고요. 일단 퀘스트도 완료하도록 할게요. 느낌표 있는 것부터 완료하면 더 좋겠죠? 고마워요, 지배인님. 거의 준비가 됐지만 몇 가지가 더 필요해요. 뭐가 필요한데? 탐험을 위한 장비는 이제 거의 다 갖췄어요. 필요하단 게 생선구이랑 파인애플 구이였어? 너무한 거 아니니? 그거 내가 준비해놨지. 먹고 다음 얘기해봐. 모든 게 갖춰졌어요. 그래. 이제 어떻게 할 거니? 왜안 가? 끝이야? 실망스러운데요? 남은 퀘스트를 완료를 하도록 할게요. 오, 이렇게 연속적으로 퀘스트 완료될 때좀 기분 좋은 것 같아. 생선, 그리고 생선구이, 생선구이, 생선구이. 생선구이를, 여기 있네요. 레벨 11도 됐고, 거북이 코코넛 우유, 꽃게, 밭. 밭부터 짓도록 합시다. 거북이는 더 만들 필요는 아직은 없으니까, 일단 밭을 두고, 가장 급한 건이 커피벅스니까요. 돈을 모아서 커피벅스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새우가 아까 필요했으니까 새우를 만들고 그물도 더 만들어 놓을게요. 핀, 옷이 그게 뭐니? 누나가 고쳐줄 수 있어요? 실이 필요해. 실 만들어 줍시다. 실두 개. 돈 많이 주는 거를 해야겠죠? 얘부터 하고, 생선도 하고요. 500원 모였네. 그러면 커피집 지을 수 있겠죠? 커피박스. 이 옆에다가 이렇게. 짜잔. 생선구이 만들어야 되는데. 그물이 없네요. 그물 빨리 만들어줘라. 부동산계의 큰손. 굿, 굿잡. 나무 판자는 아직 많으니까 두고.
이렇게 맵에 숨겨져 있는 상자들을 주기적으로 들어와서 열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새우 아저씨 빨리 보내야 되는데. 생선, 아니, 새우가 아직 3분 남았고, 꽃게도 할 수 있고요. 꽃게 3마리. 생선구이 2개, 생선구이 2개. 실이 필요한 게 아니었네? 사기쳤지? 일단은 솜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 꺼냈으면 좋으니까요. 솜이 제일 많이 필요하니까 솜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남는 물품들은 나무 판자를 너무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4개만 팔도록 하겠습니다. 제일 비싸게. 제일 비싸게 올려놓으면 너무 안 팔리면 NPC가 와서 사주더라고요. 그러니까 너무 안 팔리더라도 가장 높은 가격에 올려놓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. 맵 좀 구경하면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기방기 마켓. 레벨 15의 신기방기 마켓이랑 여기는 20. 오, 여긴 12. 일단 이쪽부터 가야겠네요. 여기 12고 12, 15, 10, 몇 시, 뭐. 돈이 잘 안 발려서 생각보다. 코코넛 하나 더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코코넛 어딨니? 250원. 아, 너무 비싸잖아. 잠깐만.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물건 가격 좀 볼까요? 파인애플 주스 하나에 10원, 14, 11. 3원. 나무 판자를 우리 합시다, 만들어서. 그게 돈이 좀 잘 벌릴 것 같아요. 일단 그물은 계속해서 만들어 놓고요. 어차피 여기 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무 판자를 어차피 많이 필요 없으니까 6개를 최고 가격에 올려놓도록 할게요. 그리고 30초 이내를 되면 즉시 완료가 무료로 되니까요. 그것도 잘 활용하면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물고기를 3마리 만들어 놓고 이 아저씨 태워 보냅시다. 2시간 뒤에 또 올 테니까 2시간 뒤에 돌아오시면 그때 또 하도록 하고요. 금방 얻은 도끼로 나무를 베도록 하겠습니다. 코코넛은 뭔가 쓰기 아까운데 생선구이 두 개를 만들기엔 시간이 별로 없네요. 어찌하징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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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그지니까 바로 또 되네?
여기 위주로 계속 진행해도 좋을 것 같아요. 여기에 돈도 꽤 많이 주고,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. 이게 뭐라 하지? 부두? 부두 위주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. 레벨 12 이후부터는. 생선구이 두개 만들어 놓고요. 어차피 코코넛은 내일 아침에 만들어지는 걸로 완료하면 되니까 코코넛 우유를 두개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. 커피집도 내일 만들어지는 걸로 하고요. 코코넛 우유 2개. 일단 그물 두개더 만들어서 저 꽃게를 세 마리 다 만들어 놓고 오늘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레벨이 11인데 한 일주일 하면 20 찍을 수 있을까요? 이게 생각보다 10 이후부터는 조금 더뎌지네요. 웨슬리는 3, 4. 오. 빵도 다 열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도구 공장도 하나 더 짓고 싶은데 흐흠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나의 용돈벌이 나무판자 꾸준히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뚜루루루롱 뚜루루루롱 솜이 제일 많이 필요하니까 솜 9개 쓰고요. 대나무 3개, 파인애플 3개. 그리고 이게 뭐야? 커피 3개 이렇게 분배를 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파인애플이랑 커피는 자주 쓰지 않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중을 대비해서 안 쓰셔도 돼요. 어차피 솜은 금방금방 만들어지니까요. 꼭 많은 밭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. 30초가 되길 기다린 다음에 직관해서 바로 꽃게 한 마리를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2, 1, 땡. 안, 됐다. 뚜뚜뚜뚜뚜 뚜루롱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에피소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다음 동영상에는 한 레벨 15 정도 되면 그쯤에 찍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니다 아니다 12때 찍으면 되겠네요. 12때 새로운 게 나오니까 그맘대로 동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. 그러면 다들 연락하시고 친구 추가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블로그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페이스북 아이디 알려줄 테니까 그쪽으로 친구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럼 안녕.